재밌다 스테이션 ZT 재밌다 재밌으면 또 듣지 또 들어도 달았나 스테이션 ZT 재밌다 스테이션 ZT 재밌다 재밌으면 또 듣지 또 들으려면 89.1 매일 밤 12시에 열리는 우리만의 스테이지 스테이션 Z 스테이션 Z 스테이션 Z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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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광고협의회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0시에는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걱정에도 무게가 있는지 이 걱정 저 걱정 하다 보면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자기 전엔 안 해도 될 걱정까지 해서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침대에 눕곤 하잖아요. 이럴 때 무거운 걸 바닥에 내려놓는 상상, 꽉 쥐고 있던 손을 펼치는 상상, 이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걱정을 멈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죠. 지금도 혹시 손에 걱정을 꽉 쥐고 힘겹게 들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 걱정은 내려놓고 저와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2시간 즐겁게 놀면 어떨까요? 마음의 짐 보관소, 데이식스의 키스더 라디오, 저는 DJ 영케이입니다. 눈치만 보다 하루를 보낸 너 할 일은 제껴두고 나를 따라와 Alright 별빛 아래 driving me tonight 손끝을 스치는 바람을 느껴봐 어디라도 괜찮아 멀지 않아도 좋아 그저 떠나고 있는 이 순간이 좋아 잠시라도 괜찮아 조급할 필요는 없잖아 차고 일어나서 get together 해 뜨기 전 오늘 밤 turn on 풀어 내 all-day stress 들어 손을 하늘로 깨 흔들어 누가 보던 말은 상관 말은 잡기 놓고 조금이라도 더 푸는 게 이득이야 너와 괜찮아 흠뻑 젖어도 좋아 그저 춤추고 있는 이 순간이 좋아 밤을 새도 괜찮아 신경 쓸 사람 없잖아 오늘 밤 다 같이 저 하늘 아래 So free 내일은 걱정 마
모두 잊고 free하게 오늘 밤 let it go. Day6의 키스터 라디오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첫 곡은 Day6의 Free하게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영케이입니다. 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진짜 이 걱정이란 거 자체가 또 안 해도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 무언가의 대비가 아니라 걱정하고 혼자 막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그 걱정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줄어들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거를 또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볼게요. 그리고 눈을 감아볼게요. 그 다음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상에 가졌던 그런 걱정들, 고민거리들, 스트레스를 형상화시켜서 우리 눈앞에 갖다 놓을게요. 너무나도 큰가요? 줄일게요. 이 질량을 높이고 점점 줄어들게. 대신 그럼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그거를 잠깐만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툭 떨어뜨릴게요. 자, 이제 떠나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그 밤 10시에 명상 타임도 가지게 해주는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이런 고민거리, 뭐 스트레스, 걱정거리 있으시면 여기 와가지고 다 풀고 가시고, 이런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냥 여기에만 한 다음에 늘 가지고 있는 것들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황병등님께서 순간 영디가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줄 알았어요. 지금 다음 학기 시간표를 미리 짜는 중인데 복전이나 부전 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짜다 보니 걱정과 불안이 많거든요. 뭐 그래도 열심히 짜서 성과를 내봐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그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걱정, 내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라면 해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 타임 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는 어쨌든 플랜을 짜는 거라서 그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고 그 요걸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잘 플랜이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수님께서 과하게 걱정하는 또 미리 걱정하는 저에게는 너무 좋은 오프닝 멘트였네요. 덕분에 오늘 하루는 걱정 놓아주고 한결 가벼울 것 같아요. 고마워요, 영디. 오늘도 2시간 즐겁게 보내요, 우리.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걱정 놓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결 가벼워지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2시간 한번 즐겁게 놀아봅시다. 4736님께서 영디, 저 어제 누나로 오해받았던 19살 청취자예요. 사실 오빠가 입대 직전에 용돈도 줬고 오빠 덕에 사연도 읽혔으니 오빠 내가 용서해줄게. 전역하는 그날까지 화이팅해. 연락할게. 라고 하셨습니다. 아, 또 그 저희가 이렇게 이게 어떤 사연이냐면요. 이제 수료식에 갔는데 이제 동기분들이 그 너네 누나가 온 거냐고 이렇게 그거를 또 오빠님이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댓글로 온 것 중에 하나가 오빠 그런 말 나한테 전할 거면 용돈부터 주고 말해 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용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받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사연도 읽혔으니까
이게 오늘의 고백 타임에 또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늘 있으면서 그 창피했던 일들, 속상했던 일들, 그리고 이불 속에 숨고 싶은 일들 이런 거 여기 와가지고 풀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데키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뭐든지 다 축하해드리는 콩초 초대석, 트레저의 첫 유닛 트레저 T5 정환씨, 준규씨, 지훈씨, 재혁씨 그리고 도영씨와 함께합니다. 다섯 분과의 만남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며 데키라를 듣고 계신지, 또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일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광고입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패션 잡화, 핸드폰, 가전, 가구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신택. 주차장 넓고 럭셔리한 웨딩홀 어디 없을까? 신택. 아직 몰랐어? 오늘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럼 이마트도 있는 신택 갈까? 신택아 도대체 어디야? 어디긴 신도림 테크노마트지.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신도림 테크노마트. 에즈랜드,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생. 에즈랜드, 에즈랜드. 나만의 갬성 굿즈. 대량 옵셋 인생. 소량 디지털 인생.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인생. 에즈랜드. 승객 여러분, 다음 참 좋은 여행의 목적지는 둘도 없는 찐 우정, 우리 가족 한박 웃음, 둘만의 로맨틱한 시간입니다. 여행은 좋은 사람과 함께, 참 좋은 여행과 함께, 다시 함께. 차원이 다른 차량용 인버터, 국내 생산 순수 정연파를 쓰니까 품질이 다르다. 차박에도 캠핑카에도 성능이 다른 캠핑 필수템. 기술력도 정직함도 다르다.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차량용 인버터.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종아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온라인에서 더 성장하고 싶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닥터웰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상세페이지 제작지원사업 판판대로에서 신청하세요. 자부담 없이 온라인 쇼핑몰 진출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문의 031-911-3512. 출산과 육아, 처음이라 서툴고 내 맘 같지 않다면 여기로 오라. 2023 미베 베이비 엑스포 미베 유아교육 박람회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답답한 마음 뻥 뚫어드립니다. 나와 내 아이를 위한 미베 베이비 엑스포 미래전람.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이 밤을 채우는 꿈 별빛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지금 널 만나서 도무지 우울할 시간조차 없는걸. 아니 근데 진짜 Kiss the radio 같이 듣자. 데이식스의 Kiss the radio 시작합니다. 선물 대방출을 위한 난이도 최최 핫퀴즈. 세상에서 제일 쉬운 퀴즈 데키라 퀴즈. 데키라를 들었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퀴즈죠. 데키라 퀴즈가 돌아왔습니다. 다들 정답 그리고 오답 보낼 준비가 되셨나요? 근데 오늘은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해요. 자,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어제 영디데이의 끝말잇기 게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제시어 랑에 3364님이 보내주신 랑딩옹 영생 랭딩승 랭킹승랑 랑딩옹 라고 보내주셔서 당첨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 제가 지금부터 3363님처럼 모든 말에
이응 받침을 붙여 말할 건데요. 그 받침을 빼고 제가 원래 말하려던 문장은 무엇인지 추리해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들릴게요. 네, 오늘은 데키라 퀴즈 사상 처음으로 주관식입니다. 제가 원래 말하려던 문장을 추리해서 보내주시는 게 문제입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너무 빨라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쏩니다.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싶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저는 딕션이 완벽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핑크의 응응. 에이핑크의 응응 듣고 왔습니다. 데키라 복습 시간 데키라 퀴즈. 오늘은 살짝 난이도가 있었어요. 문제가 무려 주관식이었습니다. 1번부터 보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예, 저희가 확률상 1번이 답이 많긴 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없었습니다. 자,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맹밤 영진댕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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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도 이거 맨 처음에 이제 문제만 봤을 때는 그 맹잉밤은 알겠어요. 매일 밤. 근데 이 영싱을 보다 보니까 이게 매일 밤 역시? 라고 생각했다가 아 10시가 맞겠구나. 그리고 뒤에 이제 이 장을 보고 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자, 과연 요거를 맞춰주신 분들이 있을지. 왜냐면 그 좀 난이도가 있긴 했어요. 왜냐면 듣기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추리까지 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오늘의 그 오답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399님께서 먹는 게 다 증망 옥능능 폭잉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4116님께서는 아 정답 0K 귀여워라고 말하셨네요. 네 땡입니다. 9334님께서 매일 하는 데이식스 아닌교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8187님께서 영디는 뭐 이런 건강진 장난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뭔지 아시겠나요? 영디는 뭐 이런 것까지 잘해요 라고 보내주신 것 같고요. 자 8792님께서 간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고 잭민는 랑딩공는 킹승덩 랑딩공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살짝 긴장했는데 이거 꼬일까봐. 그리고 이제 정고은님께서 모닝빵은 역시 키스더 라디오에 네,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는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그 여러분의 오답까지 만나봤고요. 정답자분들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제 데키라 가족분들이 어떠한 하루를 보내셨는지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공사구사님께서 영디 어제 데키라 가족들과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불러서 많이 신났었나봐요. 영디 핸드폰 두고 가는 거 보이는 라디오로 다 지켜봤답니다. 오늘은 뇌 힘주고 핸드폰 꼭 챙겨가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쵸. 아니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제가 뭐 여기 있는 동안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또 이제 제가 지니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딱 이제 나와가지고 핸드폰을 체크하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 프로그램은 시작되려고 하고 있고 허겁지겁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매니저님 큰일이 났습니다. 예 뭔데요? 저 핸드폰을 저 안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저 어디 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밖에 빼놨는지 어디 주변에 떨어졌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한번 가서 볼게요 하고 이제 다행히 생방이 시작하기 전에 잘 수거해 왔습니다. 또 그거를 지켜보고 계셨군요. 아니 또 이게 가끔 다음 날 걸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12시가 지난 거니까. 근데 오늘 딱 키자마자 보이는 게 핸드폰 가지고 가라고 많이 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힘줘. 자, 4830님께서 영디 저 축구 보는데 저희 팀이 1분 남기고 극장골로 역전당해서 졌어요. 너무 속상해서 힐링하려고 데키라 틀었어요. 2시간 힐링하고 갈게요. 잘 부탁해요 영디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시간 또 힐링 그리고 2시간 금방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콩추 초대석 트레저의 첫 유닛 T5와 함께합니다. 우선 노래 듣고 T5와 돌아올게요. 청하의 스파클링 그리고 엑소의 크림 소다. 한 번에 설레는 게 아우 아우 시작한 맘 같은 큰
불처럼 터진 favorite. 구름처럼 on my favorite. Take me all the way. 꿈결 같아 오늘을 볼 때. Fall in love and I'm a diving. 꽃샷끈 달아오른 듯해. 아우. 과실 같다고 안달락해. 아우. 더 조립한 게 필요해. Tell me what to do, what to do. 조심스럽게.
데이브박스의 키스 더 라디오. 유닛 데뷔, 자작곡 데뷔, 잘생김, 귀여움, 섹시함, 단체 복근 공개 등등 Congratulations 전문 DJ 영케이가 축하부터 하고 시작하는 초대석 공처 초대석. 오늘 축하 무대에 초대한 분들을 소개합니다. 자꾸만 우리를 리듬에 올라타게 만드는 그룹 다섯 개의 치명 결정체 트레저 T5. 오신 것도 축하드려요. 자,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Find Your Treasure. 안녕하세요, Treasure T5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도 나가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보면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도영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Treasure 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Treasure 준규입니다. 아, 준규 씨.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트레저 지은입니다. 지은 씨.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트레저 정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트레저 재혁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보이는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KBS 쿨 FM 너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니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진짜 그 마치 제가 여기 있었던 것 같지만 네. 거의 2021년 1월에 여기서 예. 만났었습니다. 와,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My Treasure. 아, My Treasure. 어. Yes, yes, yes. 와. 기억나시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놀았다가 네. 이제 시간이 흘러 지금 이 순간이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도 T5분들 엄청나게 환영해주고 계신데요. 하트님께서 재혁씨 뭐라고 보내셨죠? 하트님께서 여기 너무 뭔가요? 하트님께서 예. 너무 바쁜 나머지 밥도 저녁에 첫 끼를 먹었네요. 근데 T5가 나온다니요. 벌써 오늘 피로가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트레저 T5 사랑해 라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은희님께서 도영씨 영디 라디오 부스 안이 가득 찼네요. 대가족이 모인 것 같아 너무 좋아요. 명절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약간 명절 대가족 화면 한번 봐보세요. 이게 또 위아래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약간 명절 단체 사진 느낌이거든요. 문재씨. 자, 그리고 임정환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지훈씨? 네, 오늘 다 리듬 타고 오셨나요? 라고. 리듬 타셨나요? 안 타셨나요? 아, 항상 타고 있죠. 아, 그렇죠. 아, 지금도 타고 있는 거 맞아요. 타고 있어요. 그렇죠. 잘하고 우리 몸에는 리듬이 흐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1255님께서 뭐라고 보내주셨죠, 정환씨? 어, T5 오늘도 너무 잘생겼다. 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여원님께서 뭐라고 보내주셨죠, 준규씨? 어, 트레저 미모 언제 쉬어? 근데 그게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해요. 언제 쉬어? 그러니까 7일 중에 하루는 쉬어요, 안 쉬어요? 전 쉽니다. 네? 저는 쉬어요. 아, 저도 쉬는 것 같긴 해요. 아, 네. 나 그래요. 네. 그러면 무슨 요일에 쉬는지는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T5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보고 싶은 것들 뭐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키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음원 스트리밍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축하 파티가 펼쳐지는 이 콩차 초대석에 이분들을 주인공으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트레저 첫 유닛 T5 데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조합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1화를 솔직히 아직 듣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탄생한 건가요? 정말 이게 맞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T5라는 팀의 그런 세계관. 아, 예. 네. 그렇죠. 그 약간 소설.
네, 스토리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럼 세계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네.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없습니다. 근데 스토리에서는 그런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세계관에서는 이제 자칭 이제 내가 잘생겼다 팀 내에서 그래서 네. 손을 들어서 이제 선발이 됐다. 네. 이게 세계관 이야기고. 아 세계관 네. 이야기예요? 네. 네. 현실, 정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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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은 달라요. 현실 달라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T5로 모인 이 공통점 네. 그 다섯 명에 혹시 공통점이 있는지 일단 저희 다섯 명은 네. 콘서트나 어디 이제 무대나 네네. 이렇게 스케줄을 할 때 무언가 갑작스러운 요구사항이 왔을 때도 네.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바로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유연한 자세? 네 자신감? 유연한 자세, 아, 자신감, 자신감. 네. 네. 아무래도 또 예, 자신감이 아~ 그 아니죠? 네, 그 세계관이니까 아, 그 세계관이야? 아, 그런 자신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이 쓰여졌구나?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연한 자세, 자신감 근데 또 자신감은 어디서 오겠어요? 능력에서 오겠죠 아~ 네. 이번 활동하면서 이 조합 옳다라고 더더욱이 느낀 적이 있으신지 약간 요 다섯 명이서 활동하니까 요게 좀 달랐던 것 같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어떤 거요? 이제 뭔가 저희 유닛으로 처음으로 네. 이제 유닛 저희 전에 이제 래퍼 유닛이 네. 뮤직비디오를 먼저 찍고 네. 그리고 저희 다섯 명이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네. 또 엄청 색다른 느낌인 거예요. 다섯 명이 했는데. 노래의 분위기가 너무 섹시한데 그걸 네. 엄청 다섯 명이 잘 살려가지고 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보면서 촬영장에서 그러면 처음 딱 느낀 거네요 그쵸 네. 네.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우와 우리 어떡해? 와 이 조합 옳다라고 느끼신 거구나 진짜 옳다 이거 네. 근데 뭐냐면 모두가 옳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감사합니다. 없었어요 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 곡이 어떤 곡인지 이제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Move 소개 어떤 분이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노래 이름은 Move라고 하고요 네. 이전에 트레저의 모습과는 다르게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섹시한 저희 모습을 담은 노래입니다 야 근데 이제 곡 속에도 그런데 네. 이게 와 어마어마한 곡입니다 여러분 그 수트가 근데 진짜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공인님께서 우리 준규 데뷔 후 첫 자작곡 발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 곡으로 유닛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너무 기특해요 곡이 발매되려면 어울리는 안무, 의상, 뮤직비디오 등등 따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작곡자로 지켜보면서 신기했거나 재밌었던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곡 소개에 이어서 네. 이제 준규님께서 곡 작업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작업기는 뭐 혹시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신지? 사실 작업할 때 그냥 확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주르륵 나왔고 아 천재 스타일 천재 아,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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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제 계속 기회를 네. 얻으려고 네.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가 근데 이 곡으로 유닛이 결성이 됐다는 게 네. 네. 사실 이제 노래를 이제 쫙 나오고 네. 이제 데모 버전을 이제 회사에 제출을 하고 이제 네. 회사에서 굉장히 새롭게 좋게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다섯 명이 모이게 됐고 네. 녹음을 해봤는데 네. 좋은 결과가 나오고 네. 그대로 이렇게 쫙쫙쫙쫙 뮤비까지 찍고 정말 이렇게 쫙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곡 작업을 할 때 뭐 멜로디 네. 가사 그 트랙이 있는 상태였을 수도 있고 트랙부터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약간 상상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네. 곡에 어떻게 그 당시에는 이제 곡 작업할 때는 어떤 그림을 그리셨어요? 저는 딱히 그림은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노래 그냥... 사운드랑 전자 스타일 전자 사운드 랑 어울리는 네, 어울리는 가사, 가사 네, 가사로 쫙 가면서 멜로디는 에이. 그냥 생각이 확 다 나는 거예요. 와 천재 맞네요. 아, 네. 인정할 수밖에 아니에요. 없네요 이거는 김천재 심지어 아니다. 겸손까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뮤직비디오도 입혀지고 의상도 있고 네. 딱 이게 좀 잘 어울리게 매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나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저희 다섯 명 너무 예쁘고 멋지게 빛났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근데 SS님께서 무브 가사에 so cute한 외모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파트 가사만 보고 솔직히 속으로 어? 요거 내 파트인데 라고 생각한 분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있나요? 없을 수 있어요. 아, 저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이런 이 가사가 나오는 부분이 벌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팀 노래에서 벌스를 거의 안 불러서 네네. 벌스를 좀 부르고 싶다 이번 노래에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었어요. 예. 준기한테도 따로 말을 했었는데 저 항상 프리코러스나 브릿지를 불러서 맞아요. 제가 항상 아~ 항상 보컬이에요. 네. 그런 보컬 항상 불러서 네. 이제 벌스나 이런 게 좀 더 본인의 끼랑 그런 걸 좀 더 보여주기 쉬운 파트라 생각하고 프리코러스나 브릿지는 사실 곡의 그 이음새이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크게 보여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벌스보다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다. 했는데 큐트 말고 이제 1절 벌스 주셨습니다. 지훈이가 네. 그렇게 갔군요. 소화해줬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이제 비비님께서 어제 친구들이랑 무브 챌린지를 찍었는데 이게 진짜 그루브가 굉장히 중요한 안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맛깔나게 살릴 수 있는지 무브 본인들이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자, 또 챌린지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요거를 혹시 그 포인트 안무에 이름이 있는지 이름이 없어가지고 이름이 없어요. 네 지어주시면 지어주시죠. 제가요? 네 그래요? 정말 원하세요? 네 아, 이게 요렇게 요렇게 가다가 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였죠. 네. 그러면은 뱅글뱅글 춤 뱅글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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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비읍입니다. 뱅글뱅글 그래서 이제 너를 홀려버리겠어. 맞습니다. 뱅글뱅글 이런 느낌으로 뱅글뱅글 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뱅글뱅글 춤 소개 혹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해주실 수 있나요? 포인트 안무 소개 빙글뱅글 도영 씨? 도영 씨. 네.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빙글뱅글의 이제 안무는요. 네.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홀리는 듯한 네. 동작으로 돌린 다음에 예. 턱 쪽으로 갖고 옵니다. 아, 턱 쪽이었군요. 턱 쪽 갖고 와서 네. 네. 그럼 턱선을 보여 줍니다. 아. 딱 턱선을 보여주면서 섹시한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네. 딱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가 빙글뱅글이라고 네. 합니다. 자 그리고 챌린지도 굉장히 또 그루브가 필요한 느낌이다 보니까 그루브 살리는 방법 좀 이 예, 어떤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웨이브 탈 때 어디에 힘을 줘면 좋다든가 뭐 그런 비법이 있을까요? 아이솔레이션을 잘 하세요. 웨이브는 기본으로 네, 나왔네요. 기본기가 그렇죠. 네, 있어야 사실은 표현이 잘 돼가지고 아나 맞네요. 사실은 네. 아 맞네요. 네, 네. 기본기부터 시작해야죠. 아 네. 사실 뭐 하나 따로 아이솔레이션부터 연습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 그루브 챌린지 똑바로 할 수 있다. 자 이제 W님께서 여러분 섹시 큐티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래 섹시와 큐티는 세트라 섹시가 있으면 큐티가 있어야 하는 법 큐티 버전 무브 제발 제발 주세요 라고 하는데 혹시 이게 가능한 부분일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굉장히 충분한 정도일까요? 충분한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봐야겠어요. 자, 이제 트레저 T5의 데뷔곡 무브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들어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멋있는 춤을 가지고 나오셔서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데키라 버전으로 혹시 여기에서 노래 나온 동안 가능한 부분일까요? 부분입니다. 아이 좋초까지 나와가지고요. 아, 그럼 저희가 촬영해서 지금 그 보이는 라디오로도 볼 수가 있고 KBS 쿨 FM 너튜브 계정에도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주세요. 트레저 T5의 무브.
네, 트레저의 T5 무브를 듣고 보고 오셨습니다. 와우. 아 근데 그 잘하시네요. 아, 기가 막히죠. 아주 그냥 사랑스러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건 이 준규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그 귀여운 버전이다 보니까 아, 춤을 네. 추는데 입술을 삐죽 내밀고 그냥 아, 예, 춤을 추시더라고요.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김은비님께서 귀여운 청년들일세 라고 보내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규민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큐티 버전 완전 제대로 하셨어 아, 라고 보내셨고요. 아, 임정아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진짜 MG인벤에 강한 분들이시군요. 프로다 프로 아~ 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어, 처음에 맞네요? 이제 그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맞네요. 아, 맞네요. 당장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바로 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엘자 누나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진짜 티다 큐티. 아, 큐티.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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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T5라 가지고 네. 혹시나 진짜 다 T일까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 T예요 라고 여쭤봤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F 누구시죠? F는 이제 재혁 씨가 그리고 이제 준규 씨도 네 맞습니다. F라고 합니다. 네. 제가 T라 가지고 이제 T6 될 뻔했는데 T5로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범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서로가 봤을 때 제일 큐트한 무브를 보여준 멤버는 누구인가요? 아. 누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그 바로 그 포인트 해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바로 지금 지훈 씨한테 두 표가 간 아니죠? 서로 서로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많이 갈렸어요. 아 그래가지고요 진짜 그 되게 중요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거든요. 그 광고라고요. 아, 네. 중요하네요. 대표님,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이 제너드에 맡겼더니 복지가 확 늘었습니다. 김부장, 복지 포인트 도입부터 복지몰 구축, 단체 검진, 직원 선물, 출장, 장례 지원, 학자금, 의료비, 법인 콘도, 휴양소 운영까지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이제 나도 검색창에 이 제너드. 이재훈입니다. 저는 제 몸에 딱 맞는 금성 침대에 안착했어요. 착하게 만든 우리 침대 금성 침대 영윤진 상갈비가 확 바뀌었어요. 삼겹닭갈비 프렌치랩까지 무한으로 즐겨요. 영윤진 상갈비 떡볶이 튀김 갈비버거까지 우리 동네 뉴버전 영윤진 상갈비 확 바뀐 뉴버전 영윤진 상갈비 TDF 타겟 데이트 펀드 TTF 자동으로 주기적 리밸런싱 TTF 연금 앤 글로벌 분산 투자 은퇴 다가오면 안정 자산 비중을 올려 높여 늘려 TTF도 역시 미래 에셋이다. 미래 에셋 자산 운용 원금 손실을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데이터 걱정하지 말고 나랑 여행 갈까 와이파이 도시락 난 좋아 도시락 난 좋아 해외에서 데이터 고플 땐 와이파이 도시락 가격 성능 다 잡은 전기 화물차 1타 2TIC 2TIC밴 최대 보조금으로 가격 잡고 1타 긴 주행거리로 성능 잡고 2TIC 화물 운송부터 캠핑까지 1타 2TIC 2TIC밴 전기 화물차 2TIC밴 지금 바로 출고 가능 너의 밤을 채워줘 라디오 매일 너의 얘기 전부 여기 단톡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저는 DJ 영디 영케이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광고도 듣고 왔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해봐야 될 게 있어요. 3분 5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자, 3분 5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당연히 기억이 나죠. 그래요? 네. 일단 3분 5초 어떤 건가요? 3분 5초라 함은 예. 이제 저희의 무브 네. 안무 영상 이제 그 3분 5초 그때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그 3분 5초에 이제 그래프가 굉장히 뜨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맞습니다. 자, 3분 5초님께서 복근 공개하신 댄스 프랙티스 영상이 3,500만 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3,500만 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장면이 복근 공개 구간인 거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당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복근 만들어준 만큼 제가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뭐지 하고 찾아봤거든요. 네. 진짜 다른 쪽이랑 거기랑 그래프가 남달라요. 네. 이렇게 뛰었어요. 네. 거의 뭐 확 뛰어 있습니다. 맞아, 확 뛰더라고요. 이 3,500만 뷰를 넘어서는데 그만큼 거기에 몰렸다는 얘기는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네요. 부끄럽다 손, 당당하다 손. 오케이. 자, 그리고 뭐 괜찮다. 나머지 두 분인가요? 아, 부끄럽다 하셨잖아요. 취소. 아, 취소. 당당하다 나올지 몰랐거든요. 오케이. 자, 이제 요 안무가 어떻게 생성이 된 건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게 원래는 없던 안무였는데. 그래요? 네, 근데 네. 그 사운드에 네. 뭔가 딱 맞는 안무가 없었어요. 제일 뭔가 댄스 네. 브레이크 이후에 가장 이목이 되는 이목이 집중되는 파트. 근데 네. 거기에 프리스타일로 넘겨버리기에는 너무 그죠?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방송에서 이런 걸 뭐라 말하죠? 아쉽다. 아쉽다. 아쉬워 가지고. 그 딱 주목이 되는 네. 안무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생겨나게 된 포인트 안무예요 사실. 맞습니다. 여기도 포인트 안무. 그렇게 네. 돼가지고 진짜 주목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아, 맞아. 다행이고. 와, 굉장히 네. 의도한 대로 됐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뽀님께서 그러면 복근 공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멤버는 누구인가요? 이거는 있나요? 네, 답이 정해 있죠. 예. 누구시죠? 이제 지훈이. 지훈이. 아. 근데 지훈 친구가 네. 애초에 좀 몸에 대한 네.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항상. 몸이 네. 좋아요, 정말. 그러면 또 네. 그 오케이 렛츠고 하고 이게 네. 들어 올린 거 그냥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네. 뭔가 이제 항상 운동 열심히 하는데 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갑자기. 아, 언젠가. 항상 이제 내가 이 일에 몸 담고 있으면 내가 이 일에 네, 맞아요. 진짜 언젠가 한번 이게 나아갈 것 같다. 내가 이 직업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노출이 필요한 시기가 딱 온다. 항상 좀 홀로 외로워도 운동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준비된 자였네요. 잘 됐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거리기 없이 그냥. 야. 남들은 그때 돼가지고 막 바람치기로 나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면. 뭐 나는 이미 준비돼 네, 있어. 예습해 놨거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멋지십니다. 이게 또 준비된 자가 아닌가. 맞아요. 자, 그리고 에모님께서 그 뮤비를 3일이나 찍었는데 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이라고 그 여쭤보셨는데 그러면 정환 씨 가장 네.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디였나요? 가장 마음에 드는 안무에서요? 아니요, 그 뮤비에서요. 뮤비에서요. 네. 뮤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 근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다. 네. 네. 그렇다면 네. 고민해 보세요. 자, 저희는 트레저의 직진 들으면서 입으로 돌아올게요.
어디야 지금 뭐해 볼륨 들으러 오지 않을래 We hope you give a lot of love to Haze's Turn Up the Volume 볼륨을 높여요 저 멀리 그대에게 닿도록 Haze 볼륨 매일 저녁 8시 태양도 듣고 있을게요 헤이즈의 볼륨을 높여요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1시에는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키스더라디오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DJ 영케이인데요 도대체 누구신가요? 저희는 Find Your Treasure 안녕하세요 트레저 D5입니다 초대석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다섯 분께 궁금한 점 하고픈 말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인데요 최유진님께서 3분 5초라고 하셨죠 데키라 끝나고 보러 가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1254님은 지금 당장 보고 올게요 그럴 시간을 드리게 그 저희가 뭔가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뭘 하면 좋을까요 지훈씨 광고?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 때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문서 양식 예스폼 문서 작성 예스폼 문서 공유 예스폼 회사 서식 예스폼 과장님도 예스폼 부장님도 예스폼 대한민국 직장인의 업무 파트너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유유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제약 퇴직연금 며칠 넣으실 거예요? 1950일이요 20, 30년을 쭉 함께하는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ETF, TDF 등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의 원칙대로 퇴직연금 파트너는 미래에셋증권이어야 합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키스 더 라디오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컹추 초대서 잘생김 멋짐 그 자체를 너무나 축하하고 싶은 그룹 트레저 T5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현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녹음할 때 디렉터 준규는 어땠나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디렉팅도 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요거는 준규씨의 말 말고 이제 다른 멤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땠나요? 한 명씩 뭐 도영 씨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이제
기존에 알던 준규형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네, 이제 기존의 준규형이 약간 아, 이런 아, 소리를 많이 냈으면은 이제 진짜 그러니까 막 이런 이제 귀여운 네, 약간 이렇게 귀여웠으면은 준구형하고 부르면은 준구형 밥 먹었어 이러는 건가요? 네, 귀여웠기도 하네요. 녹음할 때는 조금 더 진지하게 되게 녹음을 듣고 도영아 요거는 조금 더 약간 느낌을 이렇게 넣어야 돼 하면서 되게 진지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좋았어요. 좋습니다. 네. 좀 더 프로페셔널 모습 있었고요. 자 그러면 재혁 씨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준규형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디테일하고 네네 서운했던 건 또, 있네요. 일단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단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서운했던 건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친하다 생각했는데 네네네. 존댓말을 디렉 볼 때 처음 들었거든요. 준규형한테 존댓말 뭘 제어 이렇게 해주세요. 제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그 서운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거 공감합니다. 저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저도 이제 뭔가 이제 작곡가님이 저보다 어리신데 평소에는 야, 뭐 이렇게 하자 하다가도 이제 제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다시 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편인 것 같아서 저 맞아요. 빠른 진행을 맞아요. 예. 근데 그래서 그 안 친한 거 아니죠? 완전 친해요. 존중이죠. 완전 친해요. 존중의 네, 존중이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디렉팅 하면은 막 센 네. 말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조금 네. 네. 혼내셨어요? 지금 저희 준규가요. 혼내진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F가 누구셨죠? 재혁이. 제가 이거를 T로서 못 받아들인 거일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순간 느꼈어요. 순간 이게 아까 F에 들고 했을 때 이제 딱 이게 손이 올라갔던 게 갑자기 겹쳐 보이면서 굉장히 죄송스럽네요. 근데 그래도 준경 얘기한 적 있어요. 네. 그 저번 라디오 때도 얘기한 적 있었는데 이유를 알고 들으나니까 그 뒤로는 좀 그때 상황에서 최선이었겠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과하세요 그냥. 사과하십시오. 미안해 재혁아. 오케이. F가 F에게 화해된 건가요? 아이 뭐 받아줄 거지? 아유 뭐 애소 끝났지만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대형님. 오케이. 이렇게 네. 저희가 이제 디렉터 준규 씨를 만나봤고요. 간단한 게임을 살짝 해보면서 넘어가 볼까 하는데 네. 데키라 미션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 오 미션 자. 자, 팬분들께 여러분이 해줬으면 하는 미션들을 저희가 미리 좀 받아봤습니다. 네. 멤버당 한 개씩 총 다섯 개의 미션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미션 다섯 개 중 세 개 이상? 좀 쉬운 것 같아가지고 네 개 이상 성공하시면은 데키라에서 신곡을 틀 수 있는 선곡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개 이상을 못 맞추셨을 때 네. 그러면 벌칙이 벌칙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 걸 좋아하시는 파입니다.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그 선택이 있을 수 있었는데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야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그 뭐냐 벌칙 여부도 그렇고 미션 성공 여부도 그렇고 제 마음입니다. DJ의 권한으로. 그렇지. 이렇게 제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응원 점수가 있습니다. 응원 점수. 이제 이 팀의 단합력, 결속력, 리액션 이런 거를 보여주신다면은, 그러니까 뭔가 좀 별로였어. 그래도 해준다면, 딩동댕이 나갑니다. 우리 최고잖아. 제일 잘하는 거. 그래서 저희 전문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T5만의 혹시 응원법이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지? 구호. 여기 있을까요? 구호는 아직 없고 그냥 네. 얘들아 피곤하지? 해보자! 약간 긍정이긴 해. 그러면은 한번 제대로 외쳐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파이팅 하면 다 같이 파이팅 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시작 파이팅! 파이팅!
나이스. 저도 살짝 껴봤고요. 그러면 초식에 주세요. 준규의 존댓말 녹음 디렉팅 간접 체험 시켜주기. 제 공부 디렉 해주는 버전으로 했어요. 네. 20번 문제 풀어볼까? 잠시만요. 맞아. 방금 좋았는데 이 문제 다시 한번 가볼까? 요. 가볼까? 요. 이거는 지금 리액션이 너무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랩하는 제혁이 내 취향 저격 트레저 볼케이노 랩한 소절. 와우. Let's get it. Let's get it. 3, 4, 에. 춤을 추지 비트 위에서 마치 투박. 투박. 바람이 세리 투마 템포 우리 따라. 따라. 바스 디슨 것들 버리고 라탄 유바. 달달하게 해줄게요. My Willy Wonka. 와. 요거는 딩동의 일수밖에 없죠. 화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 장명소 도영. 곧 우리 집에 올 고양이 두 마리 이름 지어주기. 고양이 이름 두 마리. 고양이 두 마리. 중요한데 도영아. 네. 진짜 중요한데. 이거 고양이 앞으로. 응, 앞으로 그 주인분이 계속 두 마리. 진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아, 네. 첫 번째. 첫 번째. 사랑. 사랑이. 사랑이. 그리고 두 번째. 너무 괜찮다. 등이. 뭐라고? 등이. 사랑. 청취자분들께 정환이 애교 뽐내주기. 좋다. 자, 카메라 어디 보면 될까요?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저 위에 거? 네. 정환이 데키라 왔는데 무브 100번 안 들어주면 삐질 거야.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짱구 원장 선생님 성대모사 장인 지훈. 이거 기대할게요. 권지옹 선생님 버전으로 무브 불러주기. 진짜 기대할게요. 네, 프리코러스 불러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불 하나로 희세 바이오. 이제야 시작이에요. 날 안 달라게 하면 되네 라이오.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해서 4개 성공해가지고 성공입니다. 아, 사실 그 뭐냐면 그 존댓말 녹음 디렉팅도 힘드네요. 예.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에. 네. Let's go. 자, 이건 20번 문제야. 자, 1 더하기 1은 존댓말 녹음 디렉팅. 존댓말. 존댓말. 존댓말이었는데 자꾸 까먹는 거 같네요. 하원 선생님. 그러면 도영이를 붙여서 해보는 거 같아요. 도영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를. 알겠습니다. 형. 응. 네. 죄송합니다.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습을 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존댓말 녹음 디렉팅이 이렇게 그 현장에 가 있지 않으면은 메소드 연기를 해야 돼서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가 선곡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자, 김예원님께서 뭐라고 보내주셨죠? 우참 챌린지인가요? 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 성담비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도영이 요즘 폼 미쳤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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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미쳤다잉. 그리고 이제 101호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101호님께서 섹시 컨셉 때문에 쉬고 있던 우리 막내 정환이의 애교 3종 세트를 오랜만에 보고 싶었어요. 정환이가 원래는 형들이 언제 어디서나 애교 3종 세트를 보여줘 하면 보여주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맞나요? 네. 정환아, 애교 3종 세트 렛츠 기릿 잇! 나오는 거예요. 순간 자아가 사는 거 제가 잘 본 겁니다. 아, 예. 와, 그 0.1초의 순간. 네, 제가 잘못 본 걸 거예요. 김예원님께서 아니 박지훈 짱구 원장님 삼켰냐고. 아, 이거 기가 막히는 거 같아요.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 노래도 한번 그걸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좋은데? 아니요, 요 느낌이 아니야. 예. 자, 근데 이제 저희는 노래 한 곡을 듣고 올까 하는데 네. 여러분의 방송 점수를 위해 데이식스 키스더라디오가 무브를 한 번 더 틀어드릴까 합니다. 근데 혹시 무브가 나갈 때 저희가 아까 큐투 버전을 봤잖아요. 네. 근데 혹시 이
원래 버전. 오지. 이제 원래 그 이 곡에 어울리게 만들어진 그 안무를 아. 혹시 볼 수가 있을지. 아 그럼요. 기가 막히게 하죠. 어 그럼요와 기가 막히게 수준이니까 그러면 무브 듣고 보고 올게요. 오케이. 듣고 보고 오셨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잘 추시고 멋지신 것도 맞는데 카메라 무빙 보니까 모임. 이야, 이 저 손으로 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 CCTV가 전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자, 김민정님께서 아 근데 진짜 노래 들을 때 자꾸 원장님 생각나서 집중이 안 돼요라고 하셨는데 원장님 이범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여기가 라디오 부스인지 음악 방송 무대인지 모르겠네요. 무대를 가리지 않는 T5 펌 미쳤다잉. 아, 진짜 잘하네요. 와, 진짜 잘하신다. 진짜 잘하시네요. 와, 이거는 평생 가져갈 그런 친구네요. 자, 조호선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여기가 라디오 부스인지 아 그건 아까 지윤님이 원장님 하셨어요. 네, 원장님이 하시고 가셨어요. 아, 조호선님 네. 춤선이 너무 이쁘다요. 키키키라고 네. 아, 보내주셨고요. 혜원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아 갑자기 분위기 뮤직뱅크 굿 예 yeah.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니님께서 요즘 T5 멤버들이 대기할 때 심심할 때 뭐 하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솔직히 여쭤보자면 심심할 틈이 있나요? 왜냐면 그 아까 9호부터가 네. 많이 피곤하지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에게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네. 2박 3일이 지어졌습니다. 2박 3일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2박 3일 후에 그 4일째 되는 그날은 뭔가 막 엄청나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냥 뭐 연습 정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3일 동안 어떤 거를 눈 뜨셔도 됩니다. 네. 아, 네. 3일 동안 어떤 걸 하실지. 저는 요즘 유럽 해외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럽에 가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3일 좀 아쉽네요. 아, 짧지만 네. 그래도 3일이라도 가신다. 네. 그래도 왜냐면 3일이 네. 곧 저에게 사실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하죠. 휴가 중에서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간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재혁 씨는? 아 저는 네. 네네. 꽤 최근에 네. 그 사촌 동생이 태어났는데 네. 보고 싶어. 아직 못 뵀구나. 제 아이를 너무 네. 귀여워하고 너무 좋아해서 영상으로만 보고 네, 사진이랑 영상이랑만 이모한테. 자 그러면 그 제 카메라를 보고 그 사촌 동생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낼게요. 와, 좋다. 귀여워. 언젠간 보게 될 거예요. 그죠? 네. 자. 네네네. 오빠가 들어줘야 나중에 커서 학용품이랑 이런 거 다 사줄게. 예쁘게 크렴. 진짜 스윗하다. 학용품 사주는 사촌 오빠가 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님께서 7월 28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정말 중요한 트레저 완전체 정규앨범 컴백. 저 디데이 세고 있습니다. 더 즐겁게 기다릴 수 있게 다섯 명이 이어 말하기로 스포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 가능할까요? 네. 오케이.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충분하죠.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저 근데 지금 생각난 게 있거든요. 네. 요거를 다른 분들 다 생각하고 계세요. 네, 네. 우리 아까 뮤비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 네. 그러네요. 정원님. 아줌마부터. 네. 아 그러네요. 정원님. 자 이어 말하기 스포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였나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아까 드렸잖아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3, 2, 1, 고! 네, 뮤비에서. 네. 네. 이어 말하기가 아니라 그 뭐야. 뮤비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 아 저는 이제 제 파트에서. 네.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요? 4, 5, 6. 아 맞아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예. 그 전에 안무 시안에 예. 포함이 안 돼 있었던 안무 중에 예. 이게 제가 좋아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었었는데 아 네네네. 그거를 제가 뮤비 때 사용했던 거. 아 그렇군요.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됐나요? 네. 누구부터 가고 싶나요? 아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재혁 씨부터 가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갈게요. 네네. 예. 자 그러면 고. 잘해라. 시작이 중요. 자 그러면 시작을 다음 분으로 네. 그 지훈 씨부터 한번 이쪽으로 네.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글자씩이잖아요. 예. 네. 한 글자. 한 글자씩이니? 아니 다섯 글자인가요? 이게 글자 글자 수는 얘기 없었어요. 그냥 이어서 아 이어 말하기로 스포 그냥 예. 어디 갔다 오셨나요? 가죠. 자 그러면 그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어디 갔다 오셨나요? 선글라스 벗고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원장님 퇴근하신 김에 네. 지훈 씨가 네. 이어 말하기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각 칼각 이어서 요격 뭐 뭐야? 사운드인지 뭔지는 모르는 네. 겁니다. FX 소리일지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도혁 씨 쿵쿵쿵쿵 이 정도 비트감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 네. 거고요. 자 그리고 재혁 씨 해가 많이 비치는 것 같아요. 해가 많이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요. 네 본인들 미모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환 씨 홀린 듯한 느낌. 오
근데 지금 방금 둥둥둥에다가 웅 하고 이러면 노래 다 나온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다 나왔어요. 그리고 안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본인들의 그 미모를 표현한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오, 네. 오. 그러네요. 아, 진짜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죠. 대박이다. 자, 그 뜻은 재혁 씨한테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요, 그 1254님께서 오빠 나 사촌 동생인데 그냥 현금으로 줘. 어, 되게 당돌하네요. 에, 만약에 진짜 사촌 동생이 커가지고 이렇게 여쭤봤다, 어떨 것 같나요? 그러면 좀 속상할 것 같아. 뭔가 직접. 예. 예를 들어 뭐 필통이 에. 5만 원인데 에. 그냥 5만 원 현금으로 달라 이것보다 어. 제가 5만 원짜리 필통 사서 주는 게 마음이 맞죠. 좋잖아요. 그쵸. 아, 그쵸. 맞아요. 속상할 거. 자, 사촌 동생님 나중에 커가지고 이거를 보고 그리고 학용품을 사줬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안 됩니다. 미래의 전화는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입니다. 자, 그리고 민진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이게 바로 FL Reaction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희희망했다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트레저 이번에 나오는 정규의 준규님 노래 말고 멤버들이 참여한 곡이 더 있을까요? 7월 28일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요거 조금 요거는 조금 요 정도로 할게요. 네. 목소리로 네. 바람이 지나가는 네. 그런 느낌인데 이게 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바람 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바람처럼 또 보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아이고. 벌써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 굉장히 또 빠르게 시간이 흘러간 것 같은데. 자, 오늘 어떠셨는지 지훈 씨. 네. 어떠셨나요? 또 오랜만에 영케이 선배님과 이렇게 라디오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즐겁고요. 예. 너무 즐겁고 이제 제 짱구 원장님 성대모사가 점점 유명해지는 것 같아서 네. 조금 창피하기도 하면서 왜요? 한편으로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네. 또 오늘 홍보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원장님 앞으로도 자주 출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도영 씨 오늘 어떠셨는지? 네, 오늘 또 키스터 라디오에 나와서 네.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네. 키스터 라디오인 만큼 네. 키스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예. 네. 오케이. 저희가 진짜 이곳이 방음이 되게 잘 되거든요. 엄청 잘 근데 되네요. 방금 들으셨나요? 혹시? 네. 오 소리. 지금 몇 개의 벽을 뚫고 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방음 부스예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하셨으면은 뚫을 것 같습니다. 빵빵빵. 감사합니다. 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준규 씨가 또 네.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정말. 저희 진짜 너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말 뜨거운 사랑 너무 감사하고 정말 조금 있으면 이제 트레저 완전체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저희가 멋진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또 너무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셔가지고요. 저희 그 KBS 콩이 있거든요. 네. 뒤에 날아간 거 보이시나요? 진짜 막 하다가 이제 날아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모습, 또 귀여운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남은 일정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네. 바라고 무엇보다 네, 네. 그리고 완전체 활동 때도 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트레저의 My Treasure 그리고 트레저의 달아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데이식스의 키스더 라디오. 부모님께서 자취방으로 해산물을 보내주셨다. 나는 해산물을 잘 모르기도 하고 딱히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함께 먹게 됐다. 친구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맛있게 먹어주는데 특히 문어의 인기가 대단했다. 와, 이거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 대박. 그치, 문어 데치는 법도 따로 검색해서 데쳤잖아. 나 잘했지. 그런데 순간 흐르는 정적. 친구 하나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이거 주꾸미야. 나는 다리가 8개길래 당연히 문어인 줄 알았는데 다시 검색해보니 주꾸미가 맞았다. 크기가 많이 다르네. 그렇게 난 친구들 사이에서 주꾸미로 불리게 됐다.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된 오늘의 고백 끝. 네, SM타운의 Under the Sea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고백 고아라님의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해산물을 모르는 자로서 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약간 축소판 느낌이에요. 예, 요거를 그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문어가 좀 큰 많이 좀 큰 편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싹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런데 저 이거 이 사연을 보고 처음 안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쭈꾸미가 아니라 주꾸미라는 거. 와, 이거 그 이제 타고 오면서 이제 그 검색을 해봤거든요. 주꾸미가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표준어라고 하고 그래서 앞에 주꾸미가 맞는 표현이래요. 그랬더니 우리 매니저님이 와, 저 한글을 배운 이래로 그 이후로 저는 늘 쭈꾸미만 써왔다고. 그렇죠. 근데 늘 저도 이제 메뉴에서도 쭈꾸미로 봐왔던 기억이 있는데 주꾸미가 이제 표준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늘 접하고 자연스럽게 써지는 그런 한국말도 있지만 또 표준어는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54님께서 그 주꾸미? 오케이. 아기 문어라고 합시다. 그냥 이라고 보내주셨고 최선정님께서 그치 그치 뭐 새우나 칵테일 새우나 문어나 주꾸미나 그쵸. 그러니까 칵테일 새우도 새우긴 해요. 예. 그러니까 문어도 작은 문어 주꾸미 다르긴 하지만 같을 수도 있거나 이원선님께서 우와 주꾸미가 만난 거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랐나 보네요. 아 그러게요. 이제 집에 온 그 주꾸미가 좀 많이 큰 주꾸미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소연님께서 내 성적 앙다다씨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버더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최지연님께서 문어숙회 먹고 싶어졌어요. 주꾸미 볶음에 밥도 비벼 먹고 싶어요. 배고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문어숙회 참 맛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문어숙회는 어떻게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도 좋아하거든요. 예, 그 뭐 안 찍고 그냥 먹어도 그 약간 포슬포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감이 또 잘 느껴져가지고 그러다가 조금 다른 색다른 맛을 먹어보고 싶다 뭐 다양한 거 찍어 먹어보고 그리고 뭐 많이 또 우리 한국인이라면은 고추장 또 많이 찍어 먹지요. 그리고 이제 김하정님께서 중국민 먹는 김당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고백 이렇게 여러분 오늘의 고백 이렇게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난 재미난 사건 혹은 이불킥이 절로 나오는 실수담 창피했던 일 착각해서 생긴 일 등등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영디가 또 실감나게 소개해드립니다.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사연에 당첨되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로 톡톡톡 예뻐지는 톡샘플에서 썬블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유정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영디, 저 지금 템플스테이 와서 친구랑 같이 듣고 있어요. 여기서 명상하고 이곳저곳 구경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요즘 생각이 많이 났는데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각이 많았는데 그쵸. 이 순간 어딘가에서 벗어나는 거 요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여행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늘 걷던 산책로에서 좀 벗어나서 산책을 하는 거 이제 스몰 스케일로 가면은 그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건데 템플 스테이를 간다?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도시에 사셨던 분이라면 도시에서 쫙 멀어진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순간의 그 평온함 또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템플스테이 가셨으니까 잠깐은 또 폰을 내려놓고 그 이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밤은 또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도 그 요즘 또 템플스테이에서 그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대요. 이 108배. 그러니까 그게 또 선택사항에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아닌 곳들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될 거니까 그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오구님께서 반년 동안 대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방학 기념으로 드디어 내일 제 고향인 제주도에 내려가요. 지금은 짐 싸면서 데키라 듣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 뵙는 거라 신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열심히 또 대학교 다니고 생활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또 고향으로 내려가면은 또 근데 거기가 또 제주도면은 또 굉장히 가가지고 힐링하고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부모님도 뵙고 친구들도 보고 그리고 평소에 가던 그 단골집도 한 번씩 싹 들려주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뭐 드실 건가요? 3336님께서 영디 저 오늘 추어탕 먹었어요. 먹으면서도 통추어탕 좋아하는 영디 생각났어요. 저도 다음에는 통추어탕 도전해볼게요. 영디는 추어탕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 추어탕 작년 그러니까 지금 23년이니까 22년 언젠가 한 번은 먹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통은 아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은근히 요즘 통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간 가게들 몇 군데 추어탕이 메뉴에 있었는데 통을 안 팔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통이 그립네요. 통 추어탕 마지막으로 먹은 거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마지막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이제 오사사모님께서 저 오늘 공모전 결선 발표했어요. 발표는 제 기준에 잘 못했는데 그래도 몇 개월 고생한 공모전 오늘이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속이 너무 후련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결과는 안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몇 개월 동안 고생한 게 끝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속이 후련할 것 같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결과 어떻게 나와도 예,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민지님께서 오늘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오늘의 고백에 나온 이야기 가지고 이러면 넌 어떨 것 같아? 이러면서 수다 떨었어요. 친구들이 라디오 재밌는 것 같다고 해서 냅다 데키라 영업하고 왔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02로 오는 그 전화 뭐 많이 오잖아요. 근데 잠깐 한번 받아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청취율 조사를 또 그렇게 와가지고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라고 질문이 온다면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89.1MHz고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저는 데이식스의 0K, 0D니까 그런 정보들 한 번에 다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그 기억해 두셨다가 그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텔라님께서 설릉역에 있어요 통추어탕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치즈의 My Romance. 그대 내가 바라던 로맨스 오랫동안 헤맨 듯 꿈만 같은 그대 품에 Deep inside 이토록 많이 사랑하게 된 이유 저 파도처럼
지친 몸을 내 품에 기댄 채 있어 그대야 라디오.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콩차 초대석 이제 트레저 T5분들과 함께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89님께서 영디 오늘 행복했나요? 저는 오늘의 일상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네요. 매번 내 일상의 마지막을 채워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도 또 보내주시는 문자들 덕분에 저도 늘 즐겁게 항상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골 도토리님께서 내일 비 많이 온대요. 비 조심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비가 계속돼서 많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그리고 계단 내려가실 때 뛰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늘 조심해서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연님께서 피카소 K, 레오나르도 다빈치 K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김예원님께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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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으로 주꾸미 들어와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끝곡으로 방금 그 곡 아니죠? 에피톤 프로젝트의 너라는 이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그 여러분이랑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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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댄 내게 와줘요. 지친 몸을 내 품에 기댄 채 있어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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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말을 내줘요. 하루 종일 쌓여온 마지막 한숨까지 나에게 다 들려줘봐요. 최준희님께서 감미로운 주꾸미라고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미로운 주꾸미였고요. 아, 은님께서 핸폰 챙겨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잊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 뒷주머니에 잘 있는 거 확인했고요. 오늘은 이 그 의자에다가 떨어뜨리고 가지 않을게요. 심지어 제가 의자에 이게 박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당황하지 않도록 가기 전에 엉덩이를 한번 만져보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3246님께서 영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오늘도 데키라로 하루의 마지막을 채워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셨는데 방금 그 노래가 참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데키라를 오랜만에 다시 시작할 때 그 로고송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와줘요 노래에다가 이 로고송을 하면 참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낼 때 당시에는 이게 위치가 어디에 들어갈지는 모르고 보냈던 거였거든요. 근데 늘 이제 마치기 전에 이 노래를 듣게 되는데 참 이 곳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대로 여기로 와줘요. 그대로 여기에 보내줘요. 사연들 말해줘요. 마지막 한숨까지 다 들려줘요 라고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또 즐겁게 마무리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정님께서 영현이 오빠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았어요. 진짜 오늘같이 힘든 날에 그대로 와줘요 들으니까 더더 좋네요.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들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어떤 곡을 들려드릴지 미리 스포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에피톤 프로젝트의 너라는 이유일 거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DJ 영케이였습니다. 오늘도 잘 자란 내 사람아 굿나잇. Not a
담아 보여주고 싶어. 너는 나의 이유, 나의 문장의 이유. 어떤 말의 시작, 그건 너라는 이유. 너는 나의 이유, 나의 표현의 이유. 말로 생각할 때면 하늘 가득 펼쳐진 마음이 같은 곳을 볼 수 있다면 어설픈 나의 맘이라도 나는 내게 모두 보여주고 싶어.